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쉽고 재미있는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The Guy Fawkes Festival. 저 Guy Fawkes 축제네요. 자, 어떤 축제인지 한번 보실게요. So on November 5th, the 1605, a group of men in England concocted a secret plot to assassinate King James I. 1605년 11월 5일에 하고 연도도 나오고 월일도 나왔죠. 날짜. 그러면 전체 5는 써주시면 되고 명확한 과거가 나왔으니까 concocted 하고 과거시제 써주시면 돼요. concoct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을 구성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꿈이다 구성하다 만들다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 make up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605년 11월 5일 날 한 그룹의 무리의 남자들이 영국의 한 그룹의 무리의 남자들이 secret plot, plot 하면은 줄거리란 뜻도 있고 음모란 뜻도 있어요. 비밀 음모를 막 꾸미고 있습니다. 꾸몄습니다. 비밀 음모를 꾸몄대요. 왜요? 자, 목적이 나왔죠. 투부정사 목적. assassinate 하면은 살해하다예요. 왕, 제임스 1세를 살해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네요. So they rented a small space underneath the House of Lords and filled it up with gunpowder. 자, 그들은 rent 하면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걸 빌리는 거죠. 작은 공간을 빌렸어요. 자, the House of Lords는 의사당이에요. 그 영국 의사당, 국회 의사당의 지하에 작은 공간을 빌렸습니다. 자, 그리고 and 나오면 앞뒤 모양 똑같은 병렬 구조 만들어주시라 그랬죠. So rented 하고 filled 동사 과거 과거 병렬이네요. 자, 그리고 그것을 fill up 하면 채우다잖아요. 채웠습니다. 그 화약으로 채웠습니다.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죠? 국회의사당에 빌린 작은 공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인칭대명사 fill up 뭐뭇을 채우다 할 때 인칭대명사 쓰실 때는요 이게 fill up 이어동사거든요. 자, 이어동사에서 인칭대명사는 위치가 반드시 가운데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게 filled up it 하고 밖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위치 조심하시고요. 자, 하지만 before they could set it off they were caught. 하지만 그들이 set off 하면은 시작하다 출발하다 start로 바꿔 쓰셔도 되거든요. 자, 그것을 시작하게 될 수 있기 전에 그럼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화약으로 가득 채워서 그 제임스 1세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가 되는 거죠. 그거를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그들은 잡혔어요. So one of them, the ringleaders, Guy Fawkes, was executed for the crime. ringleader라고 하면은 우두머리예요. 그냥 리더 쓰셔도 돼요. 근데 우두머리들 중에 한 명인 누구냐면 Guy Fawkes가 하고 동격이에요. So one of the ringleaders 하고 Guy Fawkes는 동격이에요. So was executed 하면 처형을 당해요. So for the crime 그 범죄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 범죄가 뭘까요? 좀 왕을 죽이려고 한 폭동. 그렇죠. 내란 음모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So every year since then, the England has celebrated Guy Fawkes Day. 자, 그때 이후로, 그때는 어떻게, 이제 Guy Fawkes가 시도,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잡혀서 처형당한 그때 이후로 every year, 해마다, 하고 여기까지가 부사구예요. So England, 영국은 has celebrated 하고 그때 이후로 쭉이니까 현재 완료, 계속적용법 쓴 거죠. 자, 그 Guy Fawkes Day를 계속 축하를 해오고 경축을 해왔대요. So this year, the festivities that will take place on November the 3 from 3 to 4. 자, 그래서 이 올해에는 festivities 하면은 festival 하고 달라요. festival은 축제 자체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festivity 하면은 축제 행사, 축제 기분, 축제 때 하는 행사, 기분, 행동 같은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축제 행사들이 take place 하면 일어나다 발생하다죠. 11월 3일하고 4일에 일어날 거예요. 열릴 거예요. So the best place to go is the Royal Gunpowder Mills located on the River Lear in the north of London. 자, 가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하고 to 부정사가 the best place, place로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자, time to place도 하면 거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way to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가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the royal gunpowder mill이에요. 그 royal gunpowder mills 하고 문장 끝났어요. 자, 근데 royal gunpowder mill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주네요. 자, locate. 자, locate라고 하는 게 무엇을 위치시키다라고 하는 타동사거든요. 자, 그러면 gunpowder, royal gunpowder mill은 위치를 시키는 걸까요? 위치되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위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략됐다? 그래서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 오는 거예요. 자, 런던 북쪽에 리아 강에 위치한 로열 건파우더 밀입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So this is a historic gunpowder factory the which has since been converted into museum. 자, 여기는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래가 깊은 자, 화약 공장이에요. 그 콤마 위치가 나왔어요. 콤마 위치는 뭐예요? 또 관계되면서 계속적인 법이죠. 그럼 선행사가 뭘까요? 그렇죠. Historic Gunpowder Factory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은 관계되면서 계속적인 법은 우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has since been 그때 이후로 쭉 converted. convert 하면은 바꾸다 전환하다거든요. 그래서 A를 B로 바꾸다 쓰시려면 convert A into B를 쓰시면 돼요. 수동태가 된 거죠.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화약 공장이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다음 보실게요. 자, visitors can see the story of the famous gunpowder plot performed in a small theater. 방문객들은 can see 볼 수 있습니다. see 무슨 동사예요? 지각 동사예요. 그래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뒤에 쭉 the story of the famous gunpowder plot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자, 그럼 performed는 뭘까요? 그렇죠.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지각 동사는 목적어나고 목적격 보호 나오는 오형식을 만들어요. 근데 오형식 만들 때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 올 수 있죠. 현재 분사 올 수 있죠. 또 뭐 올 수 있죠? 과거 분사 올 수 있죠. 그래서 방문객들은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냐면요. 그 유명한 화약 음모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유명한 화약 음모가 뭐였죠? 그 제임스 1세 왕을 죽이려고 영주 집에 지하 빈 공간을 렌탈해서 화약으로 가득 채웠다가 걸린 거죠. 자, 그 이야기는 퍼폼. 공연하다죠. 실행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그 이야기가 공연을 하는 걸까요? 공연되어지는 걸까요? 저 공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performed 하고 과거 분사로 써주셔야 되죠.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자, 작은 극장에서 공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So they can see where musket firing and take a tour of the old factory. 자, 그들은 can see 또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see라고 하는 건 물론 지각동사로도 쓰이고요. 문모습을 보다 그냥 서명식 동사로도 쓰이고요. 자, 정말 볼 수 있습니다. The real musket firing. 진짜 musket 총 종류의 이름이에요. 발사, firing. 발사하는 것을 볼 수 있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긴 총 있잖아요.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막 화약 넣어가지고 불 붙여주고 탕 쏘는 그 긴 총 있잖아요. 그게 머스켓 총입니다. 자, 그 진짜 머스켓 총이 발사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and take. 자, and 나오면 앞하고 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연결되는 병렬 구조 만들어주라고 했죠. 그래서 can see, can take. 동사원형, 병렬이에요. 자, 그리고 오래된 공장을 관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So there are train tours around the vicinity. So, and there are exhibitions about the history and the science of gunpowder, explosives, the guns, rockets, and the factory itself. There are 유도부사 구문이에요. 뭐뭐시 있다. 뭐뭐시 있느냐? 그 기차 여행이 있대요. 그 비시니티 하면 가까운 인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 주변을 돌 수 있는
기차 관광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하고 and 되어라, 또 되어라 되어라 구문이 또 병렬이에요. 자, 그리고 전시회도 있어요. 그 역사, 그 화약의 그 역사와 과학에 관한 전시도 있죠. 근데 폭탄에 대한 전시도 있고요. 근데 guns, rockets, 근데 guns, 총이나 rocket 같은 화약 이용한 거에 대한 전시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공장 itself 하면은 강조해요. 재기대명사예요. 그 공장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의 문장이네요. 되게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There are craft activities for kids to make slime and lanterns. 이제 크래프트 액티비티니까는 크래프트 공예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만들기 활동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한 만들기 활동도 있습니다. 하고 문장 끝났어요. There is there 다음에 명사 하나만 나오면 끝이에요, 문장은. 자, 그럼 making 이하는 뭐가 될까요? 저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슬라임, 슬라임 아시죠? 그 액체 괴물, 찐득찐득한 거. 슬라임도 만들고 랜턴 등도 만드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공작 활동도 있어요. The fun educational component. teaches about the science behind explosions. 그 재밌는 교육적인 컴포넌트. 그래서 컴포넌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교육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 과학, explosions니까 폭발이잖아요. 그 폭탄 폭발 뒤에 이면에 있는 과학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같은 말은 constituent, element, item 바꿔 쓰시면 돼요. 자, Festival goers can learn about the food of the era and later dine at the compound cafe. The festival goer 하면은 그쵸, 축제를 가는 사람들은 그 또 era 하면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그 시대의 음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자, 그 시대는 언제일까요? 자, 가이 포크스가 막 그런 살았던 그리고 잡혀서 처형되고 했던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음식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건파우더 카페에서 the later dine 그리고 나서 저녁도 먹을 수 있대요. 자, at night on both the Saturday and Sunday the festivities will conclude with a fantastic fireworks display. 자, both 하면 A and B죠. A, B 둘 다예요.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둘 다 밤에 나이트는 at nigh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처럼 관사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 at을 쓰죠. 자,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저녁 밤에 그 축제 활동은 포함을 할 거예요. 뭘 포함하냐면은 with a fantastic 아주 멋진 fireworks display니까 뭐예요? 불꽃놀이죠. 불꽃놀이를 포함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밤에는 멋진 불꽃놀이도 있을 예정이라는 거죠. 굉장히 흥미진진한 축제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페이지 보시면요. 자, 가이 포커스는 1570년에서 1606년, 1570년 태어나 1606년에 죽었는데, 그 1605년 11월 5일에 본문 내용처럼요. 그 영국 국회 의사당 폭파시켜가지고 제임스 1세랑 의원들을 살해하려고 한 화약 음모 사건의 주모자예요. 자, 그리고 사전에 발각됐을 처형을 당했죠. 본문에서 보셨죠. 자, 근데 가이 포커스 is the most famous among the conspirators who took part in 1605's gunpowder plot, a failed attempt to blow up King James I of England and the House of Parliament. 그래서 가이 포커스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 주모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1605년 그 화약, 그죠, 음모 사건에 참여했던 주모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었어요? 그렇죠? 실패를 했죠. So Fox and his partners, the Roman Catholics who decided desperate measures were required to replace the king of Protestant. 자, 그래서 왜 이런 음모를 꾸몄느냐? So 이 Fox하고 그다음 그의 동료들은 저 로마 카톨릭 신자였어요. 어떤 로마 카톨릭 신자였냐면은 그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왕을 그 로마 카톨릭의
신교도자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극적인 방법을 선택한 로마 카톨릭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음모를 꾸몄던 거죠, 네란을. 자, 그래서 가이포크스, 이 보시면요. 가이포크스 그 그림이에요. 초상화 그림이고요. 그래서 얼굴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옆에 가면을 보시면 가이포크스의 얼굴을 모델로 한 가면이에요. 좀 과장되게 표현했죠. 웃는 모습인데 입꼬리도 되게 크게 올라가고, 근데 눈도 크고. 그래서 과장되게 표현을 한이 마스크의 모델이 가이포크스예요. 근데 이 마스크가 유명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동영상에 그 애너니머스라고 하는 익명 단체잖아요. 그런 익명 단체 애너니머스에서 뭐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처리하겠다, 우리가 뭐 하겠다 하고 그 애너니머스가 나올 때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 가면을 많이 쓰고 나와요. 그리고 이 가면이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가면 만들기도 그또 축제 활동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가면을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상에서도 그 상점에서도 축제 가면은 되게 많이 팔아요. 유명한 가면이죠. 가면의 유래까지 오늘 알아봤는데 재밌으셨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